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우님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 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불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신명 56장 의심을 거두면 믿음이 고다진다 호의 정진하면 정신 조직이라.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하여 맑아지면, 바른 믿음이 고루 발라진다. 이 호의가 여우호자거든요. 여우,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해서 맑아지면 정신, 바른 신이 고르게 곧게 조화가 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은 갈등을 일으켜.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갈등은 벌레가 된다고. 그 벌레를 정화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갈등의 관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체가 평등한 것임을 볼 줄을 알면 상대방과 조화롭게 대할 수가 있어. 응? 또한, 모하거나, 왜곡된 표현이 아니라, 굳은 마음에서 곧게 표현하라는 것이다. 응? 정신 조직이 되거든요. 응? 올바른 믿음, 그렇게 되면, 좋지. 또한, 올바른 신심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과 조화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필경에는, 모든 의심이 정화가 돼 깨끗하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더 이상 정화할 것이 없게 되어서 적정한 경기에 이르게 된다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적자 신신명에 호의정진하면 정신조직 정신조직이라 여우같은 의심이 다하면 다해서 맑아지면 바른 믿음이 올바로 고다진다. 이 성철 스님은 신신명 강설에서 자기의 일체 변견, 변견은 가해 있는 생각이에요. 변견과 망견을 다 버리면 의심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 화살같이 곧게 서버렸다는 것이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란 믿을 진짜 신, 해, 이해할 짓해 자, 깨달으러 자 오, 증명할 증자 증, 신, 해, 오 증의 전체를 통한 데서 나오는 믿음이며 처음 발심하는 신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경을 성취하면, 구경에 다다르면, 하든 바른 믿음이라 하든 정각이라 하든 여기에서는 무엇라고 해도 상관없으니 이것이 일정한 법칙이 있지 않는 것이다. 바른 믿음은 수행의 질가 낮고 정각은 수행의 질가 높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근본을 바로 성취한 사람을 믿음이라, 각이라, 부처라, 중생이라, 초사라 무하라해도 상관이 없다. 실제 있어서는 편견을 여의고 충돌을 바로 성취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도 괜찮은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호의 정진 여우 같은 의심이 깨끗하게 해지면 깨끗이 사라지면. 정신 조직, 바른 믿음이 올바르고 고다진다. 사람의 생각하는 밑바탕에는 항상 의심이 깔려 있어.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좋아질까? 저렇게 하면 나빠질까?라고 하는 망상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이 같은 의심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게 돼. 중아함경에 보면 차생고 피생,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차멸고 피멸,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정확히 알고 믿으면 어떤 일에서나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고민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 이것 또한 이것과 저것이라고는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고락시비의 인과가 발생을 하게 돼 끊임없이 과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좋은 일과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람의 모든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욕심이야 알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일은 나쁜 일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고, 좋은 것은 나쁜 것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좋다고 생각하는 즉시에 나쁜 것이 기다리고 있고, 즐겁다고 느끼는 즉시에 그에 따른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만약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만큼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고 기분이 나쁘고 괴롭다면 기분이 좋았던 때와 즐거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부가 발생한 것이다. 해가 떴다 하면 반드시 해가 지는 인과가 생기게 되고. 밀물이 들어왔으면은 반드시 썰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인과가 생기는 것이다. 밝은 날이 있으면은 어두운 밤이 되는 인과가 있기 말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젊은 시절이 있으면 늙은 시절이 오게 된다고 그 말씀. 그러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 역시 차이가 없이 나타나는 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 말. 좋은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나쁜 과보가 똑같이 생겨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인과의 과부로 인하여 괴로움과 슬픔, 불행이 똑같은 양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다 그말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철저히 믿는 신심이 견고하면 좋은 일에도 머물지 않고 나쁜 일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욕심도 벗어놓고 썩냄도 벗어놓고 여와 같은 의심과 망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말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하는 양쪽의 분별심을 버려야 중도의 마음이 되어 생사와 생멸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하고, 반야의 지혜, 곧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구만. 그러므로,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그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해야 코라그 인과가 생기지 않게 된다 그 말. 그리하여 인과에 대한 신심을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해서 그 믿음을 키워서 좋고 나쁜 일에도 무심하고 이런 일 저런 일에도 마음을 내려놓고 탐하고 성내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피우고 내려놔야 돼. 쓸데없는 걱정으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생들의 업장이고 끝없는 혼레 망상이다 그러므로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온갖 인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것을 챙길 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 여우처럼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 호의정진. 여우 같은 의심 때문에 출지어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복잡한 생각들이 깨끗이 사라져야 정신조직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에서 바른 믿음이 생겨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믿음 곧 바를 점자 믿을 신자 정신은 의심으로 인한 복잡한 생각들이 모두 사라져서 벌레가 없는 부처님의 마음이 처절로 나타나는 것 그 자리로 옮겨가 이 조직은 고를 찍자 고들 찍자 조직 이러한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인연과 세상살이에 걸림없이 조화롭게 부처님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남을 말한다 그래서 시신명 56장에서는 호의정진을 하면은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정신조직의 요 같은 의심이 다여 맑아지고 보면은 바른 믿음이 고루 발라지게 됐다 그래서 의심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올바른 신심이 서게 된다 그말 그래서 의심을 내려놓고 올바른 신심을 챙기는 그런 마음공부를 더 관심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57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일체 담지 않아 마음에 담아 주지 않으면 기억할 것이 따로 없다 일체 분류하야 무가 기억이라 이로다 일체 모든 것을 분류 머무를 유 자거든 머무르지 아니하면는 무가 기억 기억할 것이 가히 없다 그말 일체 머무르는 마음이 없으면 그 무엇에서 기억할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벗어난다. 일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것을 일체라고 그러지요. 일체, 일체는 예를 들면은 간택을 한다, 증에 미워하고 사랑한다, 순과 역, 유와 순, 취사취하고 버리는 거. 일체 만사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일체의 마음, 그것이 일체다. 이 분류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이 거기에 머무름이 없다. 거길래 머물지않 말라. 일체 만사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 말이다. 무가기업? 기억하지 않는다. 마음에 머무름이 없으니.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데 기억할 것이 없다. 작은 것을 작다고 해서 불만하지 않았어. 그러니 마음에 남을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다. 마음에 남지 않으니 기억할 것이 없다고 말이야. 여러 가지 색깔, 그 꽃과, 작은 꽃들이 모여서 상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대립하지 않, 대립하지 아니. 다양성이 오히려 저절로 그러한 자연이 조화롭고 아름답다고 말해.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예쁘다고는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야. 그러니 내 마음에 기억할 꽃이 따로 없다고. 다만 그 전체의 꽃이 모두 평등하게 조화롭고 아름답다고.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고. 수많은 불법이 그러하고, 세간에서 일어난 일에도 차별이 없고, 승과 속이 차별되지 않아요. 부처와 중생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되고 보면 은 차별하지 않는 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야. 서로 다, 다름이 아름다움이고 조화로움이 곧 평등하다. 그 말씀입니다. 일체를 평등하게 대함으로써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고, 전체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 때, 탐만 즐거울 뿐이다. 그 말. 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내 마음에 기억하려고 하죠. 무각 기억. 따라서 개별적으로 특별히 차별해서 기억할 것도, 마음속에 새길 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다. 일체 분류가 그 말이다. 마음에 남겨 두지를 말아라. 일체 분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그저 주어진 인연에 충실하면 그뿐이다. 고그 말,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하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는 그런 복잡한 생각? 그런 마음도 마음에 담아 두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일체 분류라고 말이야. 일체 분류가 되니까 무화과, 무가 기억. 무화, 무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흔적이나 자취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집착할 수 있는 어떤 경계나 법이 조금도 없다. 그것이 무가기억이에요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말 신신명의 57장에 일체 분류하야 일체를 머무르지만 무가기억이로다 일체가 머물지 아니하여 기억할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 깨달음이라곤 살아있는 것이오 살아있다고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텅빈 허공성이라고는 말이야 머물려고 해도 머물 수가 없어 무주의 본이 된다고 말 없을 무자 주할 주자 하위자 근본 보자 무주 위본 왜냐하면 허공이 머무는 바가 있을 수가 없는 까닭이다 허공에 무엇이든지 머물러,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모양하는 상법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마음에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일체 머물지 아니하면. 기억할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본래 나의 모습. 즉, 고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끌려다니는 일도 없고 귀에 끌려다니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 법문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임을 알 때, 일체가 머물지 아니하여 기억할 것이 아무도 일 없다고 는 세계가 바로 우리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그 말씀이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고, 왜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그 마음을 느끼던, 그때 바로 염화 미소가 피어난다. 그 말씀. 아, 그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그 말씀이 소중한 줄을 깨닫게 된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런 그 마음이 깨닫게 되기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이라고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일단 기억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딱 사진이 찍혀 있다는 얘기. 좋은 일이 됐든지 나쁜 일이 됐든지 기쁜 일이 됐든지 슬픈 일이 됐든지 그 말은 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다는 즉텅빈 허공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기억, 어머니라는 기억, 형제가 내리, 그것은 알고 보면 그때그때 그때 스쳐 지나가는 일요용이다. 천생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모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일요용이라고 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일체가 머물지 아니하여 기억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바로 허명차조에게 빌러 자 밝은 명 자, 자주 없 머무르는 바가 있는 기억은 일체 모두가 다일류용이다 만약 머무르는 바가 없이 청정 허공이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일류용이다 영원이다 하는 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류용으로 태어나서. 영원성이라고는 신신명을 배운다는 것. 아 우리가 단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신신명을 통해서 참 그야말로 어, 만검 난조다. 어? 만검을 통해서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신신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 그 말. 신신명을 지은 삼조승찬 스님께서. 문둥병이라고는 통하는 기억 때문에 이조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저는 무슨 업 때문에 이런 극심한 죄를 받아야 합니까? 하고 눈물로써 애주었습니다. 일체가 머무르는 바가 없는 이조 해가 스님은 그 죄가 어디에 있는가? 가져와 보라 하고 되묻습니다. 이 한마디에 일체 분류라 무가기역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성철 스님은 신신명 강설에서 객관적으로 일체가 머물지 못한다거나 주관적으로 일체를 머물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머물 것이 있고 머물지 못할 것이 있는 것처럼 된다. 때문에 여기에는 능과 소가 붙음으로 바른 해석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바른 믿음이 곧고 발라서 진여 자성이 현전해 있기 때문에 일체가 머물지 못하고 또한 일체를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기억하려고 해야 할 것이 없다. 거기에는 붙여도 조사도 찾아볼 수 없는데 무슨 기억을 할수 있겠느냐는 뜻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경에 보게 되면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마땅히 주함이 없이 보시를 행하나니. 이른바 세계에 주하지 않고 하는 보시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부딪침과 법에 주하지 않고 하는 보시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주하지 말지니 어찌한 연고인고. 만일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가히 사량하지 못할지니라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느냐 동방 허공을 가히 사량하겠느냐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 북방 사유 상하 허공을 가히 사량하겠느냐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의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다시, 다시 이와 같아서 가히 사량하지 못할 지니라. 수부리야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신신명 57장에 일체 분류하면 무각이 오기로다. 어떤 것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기억하여 집착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과 앞에서 말씀드리려 금강경에서 응무 소주라는 그런 그 맥락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그 기억 일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담아두지 않으면 따로 기억할 수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의 표준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비춘이 마음 쓸 일이 아니다. 허명 자조하여 불로 심력이라 마음을 비우고 어?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돌이켜 보는 것은 크게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허명자주. 이 자주는 스스로 비추는 것이거든요. 허명. 밝음을 비춰보는 것. 그 다음 불로. 힘쓰지 않은 것. 심력. 심력 크게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일체 분류가 무가 기억. 앞에서 일체 머물지 아니하여 가히세 새겨놓고 기억할 것이 없다고 한 것에서 수많은 차별상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머무르게 있는 것이고 기억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다고 그 말해요. 그래서 일체 분리하여 무가 기억이라고 하셨어. 그러나 수많은 차별상 가운데 어떤 것에도 특별히 마음 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 없는 것이요, 또 기억할 것도 없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일체 머무름이 없을 때. 마음은 허공과 같이 텅비어있게 허명자족입니다 허명자족 텅 비어있으니 화명자족. 비어 장애가 없어 자성이 더욱더 밝아져서 차절로 비추어지니 애써서 마음 쓸 일이 있다 불로심력 응? 심력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 그만 모든 것은 자성이 알아서 응? 모든 것을 임성합도 자성이 알아서 하니 수그럽게 했을 일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 노심이라고 신쓸로자 마음신 자거든요. 마음을 수그럽게 하는 것이 노심이에요. 마음을 수그럽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 무엇이 텅 비고 밝아서 스스로 비추었느냐 하면은 앞에서 말한 모든 그런 문제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문제 자체가 이미 허명 자조해서 애써서 마음 쓸 일이 아니 겉만은 불로 심력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연장에서 그것을 답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그 말. 그러나 알고 보면은 문제는 그런 답은 이미 없다는 거야. 왜냐 문제 자체가 이미 답이고 허명 자조야 허명 자조. 또한 탑을 구하는 차가 이미 탑이다. 그 말. 따라서 탑을 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마치 탑을 버리고 탑을 구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러니 불로심력 헛수고 하지 말아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벌레, 중생, 될 부족하다고는 부족함, 게으름, 불안, 또 불같이 일어나는 화, 미움이라든지 막막함이라든지 우울. 이것은 사실 하나 하나가 가득 차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하나가 가득 차있는 에너지다. 에너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거의 맹목적으로 이것은 나쁜 것이다. 벌레 망상 다 나쁜 것이고 우울증 이런 것다 나쁜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탓든 그것을 문제시하려고 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 가운데 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문제로 보는데, 사실은 그 문제 가운데 수많은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에너지를 살려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다. 우리가 한번이라도 그런 것을, 에너지들을, 그런 에너지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것을 극복하거나 다른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잠깐 정지하고 가만히 그 속에 있어 보면은 사실은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진아 참나, 자성, 보리. 문제가 아니라 진나요 자성이요, 보리라고는 이름으로 풀을 수 있다. 그것을 새삼 깨달아야 된다고 그 말씀. 문제 자체가 사실은 답이었을 때, 필요성 깨닫게 된다. 그래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꿔져야 된다.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왜냐?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턱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한 생각에도. 마음 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세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생기는 흔적이라든지 마음 가운데 앙금이 마음 속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텅빌 수밖에 없다고. 텅빈 마음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밝은 거울과 같아. 거울 속이 텅 비어서 온갖 사물의 모습을 남김없이 그대로 비추어줘. 어떤 경계나 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벌레 없는 텅빈 마음도 보고 느끼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더 보태거나 빼지 않고 알아차리게 된다고. 집착도 십이 분별도 없는 이 마음은 티끌 하나도 없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이 마음을 맑고 밝은 거울에 비유해 주신 것이다 그이 허명자조 허명자조 텅빈 마음은 비어 있으므로 십이 분별이나 집착이 있을 수가 없어.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펄레가 없고, 맑고 밝아. 광명이 드러나서 모든 인연과 경계를 그대로 비추어 주니, 그 모습이 차별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따라서, 불로심력이라, 불로심력. 텅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간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알고 있을 뿐 거기에 집착하거나 시비 분별을 일으켜서 욕망과 번뇌로 마음을 쓸 일이 없다는 것이다. 불로심력은 안에 들을 걱정을 안 봐도 될 일을 끊임없이 볼류망상을 끓이고 있다고.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필, 허, 자, 허라고 는 것은 일체가 끊어진 쌍, 차, 이 가일, 차, 자거든요. 쌍, 차를 의미하고 팔길명 자, 명이라고 하는 그 일체를 다 비추어서 살아나는 것으로서 쌍, 조, 비출, 조, 자, 쌍, 조를 말한다. 허가 명을 비추고 명이 허를 비춰서 조서 동시 비추고 가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 곧 부정과 긍정이 동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진 자성의 묘한 작용이므로 마음의 힘을 통해서 억지로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장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대저 돌을 닦는 것은, 돌을 닦는 것, 비하건대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그 어둠이 곧 없어지고, 밝은 것만 있게 되는 것과 같아서, 돌을 배워서 진리를 알고 보면, 무명벌레가 자연이 소멸되어 박지 아니함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돌을 닦아서 마음을 밝히는 것은 마치 횃불로 어둠을 물리치듯이 허명자조하여 마음가운데 무명벌레를 소명하는 것 소멸하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이다 허명자조라 텅 비우면 그 자리가 밝음이요, 밝으면 스스로 비추게 된다 노자 이 도덕경에 보면은 대성 약결이라, 큰 대자, 이룰성 자, 가틀 약자, 빠질 결자 대성 약결이라, 큰 이름은 마치 아직 부족한 듯하고. 대영 약축이라 큰 가득참은 마치 텅빈 것과 같고, 대징 약굴이라 곧큰 고듬은 마치 굽은 것과 같고, 대교 약졸 큰 정규함은 마치 졸렬한 듯하고, 대변 양눌이라 말잘하은 마치 어루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큰 이름은 마치 아직 부족한 듯하고, 큰 가득 참은 텅빈 것과 같으며, 큰 고듦은 마치 구분 것과 같다. 정교함은 마치 전례란 듯하고 말 잘함은 마치 어눌한 것과 같다. 이게 크게 이루성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빠질 결자. 팔령자 이것은 맞아필충자거든요이 가득한 것은 빈 것과 같고, 이 코든 것은 이 굽을 굽을 굴자입니다. 굽을 굴. 그다음에 이 공교할 교자예요. 공교할 교자는 이, 이 졸렬하다고 해서 이 졸렬하다. 이게 말, 말 잘할 견자인데, 옆에서 그, 이 말을 잘하는 거, 그것은 어느랄 루자예요. 어느랄 루자, 어느랄 루자. 그래서 참 그, 우리들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모두가 이렇게 좀 크게 이룬 것에 대해서 이 혈안, 이거 마담 빠질 견자거든요. 사실은 모두가 결한 것 가운데 다 이루어져. 또 이렇게 빈것 가운데 차게 된다. 달도 점점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결이라든지 충이라든지 굴하다든지 졸하다든지 약간 어느라다. 이 눌자도 참 재밌어요. 이말씀은변에이 안내자. 말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에서 뱅뱅뱅 돌기 때문에 어느한듯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신을 너왜 이렇게 말을 묻었냐? 너왜 이렇게 성공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를 하냐? 그렇게 괴롭혀가.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 이루고자 하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고 굽은 것을 바르게 펴고자 하고 맞아면 졸렬한 것을 크게 어? 공교롭게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어눌한 것을 말을 잘하는 쪽으로 그렇게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눈에는 참 결하고 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굴하고 어? 졸하고 어눌한 듯하지만 은 알고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대성으로 점점 나가는 것이고 대영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곧, 거든 쪽으로 나가려고 노력 하고, 대교로 나가려고 그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노력을 해서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 그것이 그 노자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을 불로심력,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무언가를 해서 자신을 완전히 하려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자리임을 알게 된다 그 말. 그와 같이 진실로 가만히 있어 보면 무의 없을 무 자, 할 자. 무의와 그침, 그칠 짓 자. 무의와 그침. 그리고 문제 자체가 사실은 그 자리가 바로 답이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그 시시면 3장에서 임성합도 소요철래 자성에 맡기게 되면 도와 합해져서 소요자재에서 일체 모든 벌레가 끊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허명자조해서 텅 비어서 밝게 처절로 터게 됩니다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해진 것 같은 그런 맥락이다 그말이 일체를 본성에 맡김으로써 태도와 합하고, 태도에서 텅 비어서 밝게 자절로 비추어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 33장에 집지, 실도라고 그랬거든요. 어제 집착을 하고 보면은 도를 잃게 된다. 차, 그, 삿등 길로 빠지게 된다. 우리들이 알고 보면은, 차, 좋은 일에 또 나쁜 일에 거기에 마음이 묶여 거기에 집착을 하고 보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한 마음을 돌리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